10장. 그 다음 내가 보니 그룹 천사들의 머리 위에 있는 둥근 천장 위로 청옥처럼 빛나는 보자의 형상 같은 것이 솟아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룹 천사들 밑에 있는 저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 숯불을 두손 가득 움켜쥔 다음 이 도성 위에 뿌려라. 나는 그 사람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남쪽에 서 있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피어 올랐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자리를 옮겨갔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면서 뜰과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그분의 임재로 가득찼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다. 그룹들이 날개치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바깥들에까지 들리는데 마치 강하신 하나님의 천둥 소리 같았다. 하나님께서 모시 옷을 입은 사람에게 저 바퀴들 사이,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집어내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섰다. 그룹들 가운데 하나가 불 속으로 손을 뻗어 숯불 얼마를 집어내어 모시 옷을 입은 사람의 손에 얹어주니 그가 숯불을 받아서 밖으로 나왔다. 그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 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 후에 나는 그룹 옆에 하나씩 있는 내 바퀴를 보았다. 광채나는 그 바퀴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같았다. 내 바퀴의 생김새가 비슷해서 바퀴 안에 다른 바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룹들이 움직일 때 바퀴도 내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였는데 늘 곧게만 나아갔다. 그룹들이 어디로 가든지 바퀴들도 그리로 곧게 나아갔다. 그룹들의 등과 손과 날개는 눈으로 가득했다. 바퀴들 역시 눈으로 가득했다. 그 바퀴들의 이름은 바퀴들 안에 바퀴들이었다. 그룹들은 각각 네 개의 얼굴을 갖고 있었다. 첫째는 천사의 얼굴, 둘째는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때 그룹들이 위로 떠올랐다. 그들은 내가 그 발강에서 보았던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그룹들이 움직이면 그들 옆에 바퀴들도 함께 움직였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지면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들 곁에 바짝 붙어 따라 움직였다. 그룹들이 멈추어서면 바퀴들도 멈추어 섰다. 그룹들이 치솟으면 바퀴들도 치솟았는데, 이는 그 생물들의 영이 바퀴들 안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입구를 떠나 그룹 위를 맴돌았다.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지면에서 떠오르자 바퀴들도 그들 곁에 바짝 붙어 따라갔다. 그들은 성전 동문 입구에서 멈추어 섰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었다. 그들은 내가 전에 그발강에서 본그 발강에서 본그 생물들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그들은 각기 얼굴이 넷이고 알개도 넷이었다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 얼굴은 내가 그 발강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들은 각기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